얼마 전 아니지만 몇 년 전에 81년생 저랑 한 달 차이라는 걸 알았는데 너무 언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언니라고 했어요. 갑자기 여정아 이러긴 하는데 언니와 딱 맞는 프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언니가 워낙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모험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해서 언젠가 한 번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가는구나 해서 저는 별로 걱정 안 되고 되게 재밌어하고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. 정말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너무 재밌어해서 위험한 그런 모험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적당히 몸도 좀 사리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오길 바래. 여정이랑 되게 오래된 친구고요. 운동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는 그런 친구입니다. 지금 그렇게 망가져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끝날 때쯤이면 모르겠는데 뭐 열흘 정도면 아직도 예쁜 모습이지 않을까. 네. 다 먹는 거. 웃어봐. 이거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왜 이제 가나 싶었거든요. 잘 다녀오리라 믿고 건강하게 몸 잘 챙기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길 바래. 화이팅! 진짜 감동. 못하겠다. 어머 손석 씨 어떻게? 어머니. 안녕하세요. 저는. 조효정 씨. 조효정 씨. 싫어요, 돼요? 그것도 안 되죠. 굉장히 고맙고 미안한 딸이에요, 내가 개인적으로. 우리 여정이가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막 총명했어요. 밝고, 어렸을 때부터. 어떻게 하느님 저런 선물을 나한테 줬나 싶을 정도로. 병만 씨, 우리 여정이가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해봤어요. 부탁을 안 해봤어. 여전히 자랑만 해갖고 이거 안 해봤는데 홈쇼핑 하고 가잖아. 네가 여행 갔다 오면 사진 찍어서 엄마 보여주고 하잖아. 그렇게 빨리 보고 얘기도 하고 싶고 엄마랑 밤새 얘기했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어머니 그 멘트가 인상적이다. 뭐? 항상 자랑만 했지 부탁을 해본 적이 없다. 나 깜짝 놀랐어. 엄청난 자랑 아니시냐? 진짜 땅콩이라고 하시거든요. 땅콩 와서 잘하고 있어요. 여전히 잘 졸기도 하고 여전히 많이 웃고 그래서도 선수 씨한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. 사랑해.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. 네, 친구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건 진짜 행복한 것 같으시죠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구조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구조입니다. 남자들끼리 이런 건 되게 속스러운데. 아, 진짜. 일단은 어쨌든 생존인 거잖아요.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어딘가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좀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좀 진짜 다혈질이고 급하시거든요. 먹는 거 좋아하는데. 큰일 났네. 걱정뿐이세요. 화려 기대하겠습니다. 그리고 성성 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화이팅! 어때요? 여기 와서 저기 영상들 보니까? 그냥 뭐 그렇게 뭐 감동적이진 않아. 계속 걱정만 하고. 이제 뭐 내가 나이가 먹어서 걱정이 되나 봐. 히마네스 수녀라고요? 저희 누나입니다. 아, 저 수녀님이시라고 그랬어요. 북주네, 북주. 성수야 보렴. 참 오랜만인 것 같구나. 누나가 너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. 나 수도 생활 시작하고 너도 배우 생활 시작하면서 그땐 우리 가끔 편지를 주고받곤 했었는데 보고 싶다 우리 동생 성수. 지금은 정글과 바다의 부족원으로 잘 지내고 돌아오면 우리 꼭 한번 만나자 꼭. 백만족 모두의 무사기한을 기다리는 가족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 한국에서 누나들.